한번 연습해보게. 연습 중 어떻게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준발신 켈리입니다. 자, 제가 뭐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은 다행히 이제 날씨가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럭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 요즘 우리 저 필라테스 선생님인 로제 선생님한테 이제 밴드 추천을 받았어요. 이거 허벅지에다 끼고 이제 옆으로 이동하는 스쿼트를 하면 이제 허벅지 안쪽 살은 물론 허벅지 근육 그리고 엉덩이까지 이렇게 타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 언니들이 이제 볼륨감이 엄청 심하잖아요, 엉덩이 볼륨감이. 그래서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여기서 밴드 운동 살짝 하고 스트레칭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 중턱에 올라와 있는데 의성 어딘가의 산이에요. 자, 여기서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뭐든 기본은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지금 겨울철이니까 아무래도 근육이 다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스트레칭 하지 않고 하면은 항상 부상이 올 수 있어요. 저도 항상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을 딸 때나 이제 운동을 배울 때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꼭 스트레칭 하라고 이제 주의를 주시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다치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운동은 항상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몸을 간단하게라도 풀어주시고 할머니 잘 보세요. 자, 친구들 운동하실 때 이렇게 몸 좀 푸세요. 몸을 크게 크게 풀어주시고 하체도 하체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체 위주로 또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3초간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자, 반대쪽도 하나 둘 셋.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이게 지금 여기 스트레칭 하게 되면은 허벅지랑 종아리 뒤쪽이 땡기면서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이것도 처음에는 안 내려갈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쭉 당기다 보면은 잘 됩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지금 종아리가 아주 시원하면서 스트레칭이 아주 잘 됩니다. 발목 손목도 좀 풀어주시고 자, 뭐든 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해요. 기본 기초 토대가 돼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 내로 안 돼 이제 꾸준히 되거든요. 계속 어머 괜찮아요. 찍으면 돼요. 자, 이번에 밴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잭시 뭐 브랜드사에서 샀는데요. 자, 이렇게 밴드 이렇게 낍니다. 밴드를 끼셔가지고 리얼 방송사고예요. 지금 스텝 2단계가 터져가지고 좀 얇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스텝이 있는데 이제 1단계가 가장 쉬운 거고 2단계가 조금 보통, 그 3단계가 중급. 자, 4, 5단계로 갈수록 이제 이 두껍기가 두꺼워지면서 강도가 세지는 건데 얇아서 그런 건지 제가 힘이 세서 그런 건지 2스텝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3스텝으로 다시 교체를, 이것만큼은 제가 끊어지지 않길 기도하며 다시 갑니다. 자, 다시 둘이 위에 꼭 안 돼. 니그레가 있어요. 당연히 웃겠지. 의성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신기하겠지. 옷도 이렇고. 자, 다시. 자, 이걸 밴드를 여기다가 네, 낍니다. 밴드 끼고 자, 스쿼트 하듯이 자,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자, 무릎이 옆에서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게 더 뒤로 더 많이 앉으세요. 뒤로 아주 허리 힘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갔다가 자, 이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고 보폭을 조금 넓게 해서 덜어주시면 되고요. 자, 앞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핸들 당겼다가 뒤에 다시 오고 앞쪽으로 런지하듯이 당겼다가 오고, 이게 무릎이 너무 많이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앉았다가 돌아와 주시고 그대로 그대로. 이 밴드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냥 맨몸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자극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게 동작이 제대로 된 다음에 밴드를 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 숙지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제대로 껴주시고, 자 이걸 안 터져도 다행이네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할머니 자세 좀 나와. 자세 좀 잘 나오나? 자세 잘 나온다. 야싸, 할머니 잘 나온대요. 후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벌써 두 것도 세트 했는데 땀이 나네요. 준비하신 켈리 TV 화이팅! 이제 할머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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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어디 봐라, 이 축대. 아싸이. 할머니, 손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트.